녹둔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훗날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도 뽑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녹둔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둔도는 두만강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는 섬이었는데요. 두만강의 퇴적작용 때문에 오늘날에는 연해주 쪽으로 완전히 편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조선 태조 이성계가 처음으로 개척한 지역입니다. 역사상 고유 영토로서 문헌에 처음 기록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죠. 처음에는 여진어의 음을 따서 사참하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세종이 육진 개척을 하면서 지명을 새롭게 지었는데 그때 이름이 녹둔도였습니다. 그리고 1330년부터 1860년까지 계속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이 녹둔도는 여진족들이 주로 공격을 하던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가급제하고 최초로 부임한 지역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녹둔도가 1800년대부터 두만강의 퇴적작용 때문에 연해주에 붙게 되었는데요. 하필 이때 1860년 10월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청나라는 이 녹둔도까지 연해주로 보고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져 버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조선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1889년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889년에 녹둔도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청나라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러시아와 국교 수립 후에 러시아 공사에게 이 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영토가 된 이후에도 계속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8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농업활동을 이어나가며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30년대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소련과 일본 간의 국경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한 거예요. 이렇다보니 소련은 일본 첩 를 차단한 이후로 이 녹둔도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주지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소련이 일본과의 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소련의 국토로 전세계에 확약을 받아버려요. 이후 한반도가 독립을 맞이하고 1984년 11월에 북한과 소련 사이의 국경회담이 이루어지는데요. 1985년 국경협정과 1990년 국경설정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두만강의 중심선을 경계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녹둔도는 두만강의 중심선 밖에, 즉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연해주에 붙어버린 상황이지라 녹둔도가 소련의 영토로 남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북한도 녹둔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녹둔도에 대한 소련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말아버렸죠. 거기다가 러시아는 이곳을 자국 영토로 완전히 병합하기 위해 간척공사를 해버려서 더는 섬이 아니게 되었고요. 서울 여의도의 4배나 되는 지역으로까지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땅이 되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헌법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고 있어서 이 협정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일 이후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녹둔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또한 외교부에서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녹둔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간에 맺은 국경조약을 우리가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를 러시아에 부당하게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결과로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주장과 근거를 쌓아서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기도 하고요. 조선 조정이 녹둔도에 대한 통치권 실행을 했다는 기록이 병자호란 이유에는 없어서 무주지로 판정되어 버립니다. 또한 소련이 일본과의 분쟁에서 승리한 땅이라는 것을 대내외로 알렸다 보니 한국으로서는 러시아보다도 근거가 많이 빈약한 수준이죠. 또 녹둔도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만 듬성듬성 나 있는 초원지 됩니다. 얻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분쟁을 지속하면 국력 소모만 배가 되어서 얻는다고 해도 잃을 게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정부는 녹둔도를 그냥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에 한국에 대한 통일을 완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생각해서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녹둔도는 어떻게 될까요?